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270쪽에 있는 10회 2011년 10월 9일 날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입출력 조작의 시간과 중앙처리 장치의 처리 시간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장치, CPU 대신에 입출력 장치로 관리 감독하는 프로세서,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예, 채널이라고 그랬었죠. 정답은 1번. 2번 문제 보시면, 명령어 형식에서 첫 번째 바이트 기억되는 거, 명령어 형식은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 OP 코드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반가산기의 논리 회로도 에서 자리 울림이 발생하는 회로로 하는데요. 반가산기의 합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A와 B를 어떻게 했습니까? 익스클루시브 어에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자리 울림은 A와 B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곱으로 표현했습니다. 정답은 몇 번? 네, 2번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장치 공유 번지로서 0, 1, 2, 3, 4와 같이 16진수로 약속하여 순서대로 정해놓은 번지. 지금 뭐예요? 16진수의 숫자로 정해놓은 번지를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대 번지. 영어로는 뭐라고 했나요? Absolute라고 했죠. 영문으로도 같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절대 번지, absolute 기억하시고요. 5번 문제 보시면 이진수 1011의 1의 보수를 물어봤으니까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0100 표시하면 되겠죠? 1번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진리표에 해당하는 게이트는 어느 것인가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언제 출력 결과가 1이 됩니까? AB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이렇게 1이 되면 알 수가 있죠? 0, 1일 때 1, 1, 0일 때 1. 즉, AB 입력값이 다를 때 1이 되는 게이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Exclusive OR 게이트, XOR 게이트라고 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을 답으로 보시게 되고, 7번에 불대수의 정리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1 플러스 A, 이건 뭐 됩니까? 1 플러스 A는 1이죠? 나머지 다 맞습니다. 1번 정답이었고요. 8번에 데이터 전송 명령어의 기능이 아닌가 그랬죠? 말 그대로 데이터 전송 명령어는 상수값을 레지스터나 주기억 장치로 뭐한다? 전송한다. 그렇죠? 스택에 저장된 값을 레지스터로 전송한다.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스택으로 전송한다. 다 전송이죠? 하지만 4번에 레지스터에 저장된 값을 연산한다. 그러면 연산 장치의 기능이니까 4번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고,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주소 지정 방식 중에서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거 물어봤죠? 다이렉트, 직접 주소죠? 인다이렉트, 간접 주소. 캘큘레이터, 계산에 의한 주소죠. 이미디어트, 즉시 주소죠. 이게 메모리 참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방식이니까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뭡니까? 이미디어트,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아스키 코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 듣고 보라고 그랬습니다. 세 개의 좀 비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16비트 코드로 미국 표준 유표가 개발하였다라고 했는데 아스키 코드는 16비트가 아니라 몇 비트라고 그랬어요? 7비트죠, 7비트. 2번 정답이 되겠고, 통신 제어용으로 사용하고, 128가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11번, 다음에 해당하는 논리 회로를 물어봤죠? 여기는 지금 보니까 X와 Y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두 개의 게이트 중에서 하나만 닫혀서도 불이 들어오는 게이트니까 OR 게이트를 보셔야죠. 1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11번, 12번 문제 보시면 한 개의 입력선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이 n승 개의 출력선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서 내보낸다. 뭐라 그랬습니까? 디멀티플렉서라고 불렀죠. 예. 4번 정답이고, 13번에 제어 장치의 기능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여기 보니까 1번에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실행하는 장치다. 이건 뭐예요? 연산 장치의 기능이죠. 1번은 뭐의 기능이라고요? 얘는 연산 장치의 기능이죠. 1번은 연산 장치의 기능이니까 뭐 1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컴퓨터 주소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정이 된다. 210점, 103점, 4.1과 같이 4개의 필드로 끊어서 점으로 분류해 나타내는 컴퓨터 주소가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이렇게 숫자로 된 주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예, 그렇죠. IP 주소라고 부르죠. 영문으로 된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도메인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된 주소를 물어봤으니까 IP 주소 3번이 정답이고요. 15번에
주소를 지정하는 필드가 없는 0번지 명령어에서 스택의 탑 포인트가 가리키는 오퍼랜드를 암시하여 이용하는 주소 지정 방식, 암시 주소, 우리가 어떻게 외우나요? implied 뭐더라 했죠? immediate는 즉시 주소, direct는 직접, indirect는 간접 주소죠. 정답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7에서 23을 이진수로 변환하라고 그랬군요.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죠. 하나는 어떤 겁니까? 23을 이진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2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표시하면 되는 거죠. 목은 얼마입니까? 11이고 나머지가 1되고 또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2, 50, 나머지 얼마입니까? 1이죠. 또 2로 나눌 수 있죠. 2, 2는 4, 나머지 얼마입니까? 1이죠. 또 2로 나눌 수 있으니까 2, 2, 1은 2에서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0.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0, 1, 1, 1에서 몇 번이 답입니까? 1번을 정답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 보시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갖다가 가중치로 써서 표현할 수도 있지요. 가중치로 표현할 때는 1, 2, 4, 8, 16이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24가 되기 위해서는 16하고 4 더하면 20이죠. 2, 1 더하면 23이 되죠. 1, 0, 1, 1, 이렇게 가중치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진수로 2로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의 접근 시간과 CPU의 처리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캐시 메모리라고 부르죠. 3번 정답입니다. 18번에 마이크로 프로세스 기능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스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기억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산술 및 논리 연산, 연산 장치, 또 제어 기능, 제어 장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구성이 연산 장치, 제어 장치, 레스토리 집합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메모리 관리를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에 디스크 팩이 6장으로 구성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면수는 어떻게 됩니까? 6, 양면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 2를 곱하고 맨 윗면과 아랫면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2를 빼시게 되면 기록할 수 있는 변수는 10명이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고 20번 다음 논리로 해서 ABC에 대한 출력 Y의 값을 물어봤죠. 위에 거는 이제 AND 게이트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OR 게이트니까 플러스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값을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A와 B를 이제 곱했죠. A와 B를 곱했으니까 A, B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밑에 있는 거는 B를 부정하고 C를 이제 곱했죠. B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이렇게 곱해준 형태가 되겠죠. 두 개의 게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OR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된 거 찾으니까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1번에 있죠.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문제 함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을 기획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개체, 슬라이드, 매크로, 시나리오 중에 시나리오라고 부르죠. 22번에 스프레시티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랬습니다. 1번 데이터 연산 결과를 사용자가 다양한 서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2번 입력된 자료 또는 계산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 유형의 그래프를 작성한다. 그렇죠. 3번에 동영상 처리 및 애니메이션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기능이니까 3번 정답이고 특정 자료의 검출, 추출 및 정렬을 할 수 있죠.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에 SQL의 DML에 해당하지 않는 거, 데이터 조작어, 그건 뭡니까? 그거 3번에 create, 또 뭡니까? alter, 또 뭐 있죠? drop, 이 세 가지는 무슨 언어죠? 네, 데이터 이 정의 언어죠. 이 세 가지는 데이터 정의, DDL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에 제품명과 단가로 이루어진 제품 테이블에서 단가에 대한 내림차 순으로 검색하겠다. 내림차 순으로 정렬하겠다는 얘기죠. 가로 안에 알맞은 SQL 명령으로 옳게 나열된 것입니다. select 다음에는 나타내는 필드명을 써야 되니까 제품명, 단가 쓰면 되겠고요. from 다음은 테이블명이죠. 그 다음에 정렬할 때 우리가 뭐 썼나요? order by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되니까 DSC 이렇게 쓰시니까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프레젠테이션에서 화면 전체를 전환하는 단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슬라이드라고 불렀죠. 4번 정답이죠. 26번, 다음 내용을 실행하는 SQL 문장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자, 주문 테이블에 품명이 사과인 모든 행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delete from 다음에 테이블 명이 와야 되니까 delete from 다음에 purchase 테이블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형식이 삭제할 때는 delp where 이런 형식으로 썼죠. delete from where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3단계 스키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3단계 스키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외계내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외계내 그러니까 관계 스키마의 답이죠. 그래서 이제 외계내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정답은 4번의 관계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27번, 데이터베이스 논리적 설계 단계 순서로 올바른 거 어떻게 외웠나요? 개념을 이렇게 외웠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개념을 이렇게 외웠으니까 3번의 정답이고, 29번엔 스프레드 작업에서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한 번의 명령으로 자동화시켜서 명령을 처리하는 기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매크로라고 그랬죠. 4번 정답이죠. 30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장점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데이터 일괄성을 유지할 수 있죠. 데이터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죠. 데이터 중복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네, 4번 정답이죠. 31번. 다음 가로하는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Unix Operating System, Unix 운영체제는 3 important features,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나요? Kernel, 또 뭐 있죠? Shell, 그 다음에 Utility, Utility를 뭐라고 합니까?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죠. Utility,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파일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Unix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은 것은 컴파일러, 번역기 이렇게 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운영체제의 프로세스의 정의로 가장 거리가 뭔가? 프로세스가 뭐예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차례가 아니고, 프로세스가 할당되는 개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의 데이터 저장 공간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에 유닉스 명령 중에서 반드시 인수를 갖는 명령어. 즉, 인수가 뭐예요? 대상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PWD라든가 경로를 확인하거나 또는 패스워드 암호를 바꾸는 것은 인수가 필요하지 않지만 WC 뭐 단어를 이제 비교한다든지 또는 킬 이거는 이제 예, 프로세스를 중지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3번에 예, 기억과 디귿이 있는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에 운영체제를 발전 단계로 가장 올바르게 되는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배치, 다중 프로그램이 시분할, 분산 처리가 가장 발전되는 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도스에서 파일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방을 뭐라고 했습니까? 디렉토리, 폴더라고 했죠. 디렉토리,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폴더라고 하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 36번,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가 그랬습니다. 다중 프로세스 운영체제이다. 그렇죠? 윈도우 기반 운영체제는 아니죠. 2번 정답이죠.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고, 주로 시연으로 작성된 운영체제죠. 2번 정답입니다. 37번, 윈도우 8의 휴통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삭제된 파일이 저장되는 공간이다. 그랬어요. 휴통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죠. 휴통에 있는 파일을 직접 실행시키려면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 아, 이건 휴통 안에 있는 파일들은 실행이 안 되죠. 예. 정답은 3번이죠. 4번에 휴통 기능을 실행하면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그렇습니다. 정답 3번이죠.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윈도우 8에 시스템 종료 대화 상자의 항목이 아니었습니다. 뭐 있나요? 시스템 종료, 시스템 다시 시작, MS-DOS 모드에서 시스템 다시 시작이죠. 사용자 전환은 시작에서 로그 오프에서 하는 거죠. 시작 단추 눌러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예, 시작 단추 눌러서 해야 되는 거니까 4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에 두 개의 파일이 차이가 있을 때 차이점이 나타난 바이트와 행번호를 표시하는 유닉스 명령은 뭡니까? compare, 비교하는 거죠. 예, 2번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볼까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중지시킬 수 있는 수행 중단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도스의 파일 어디서 하나요? 예, 환경 설정 파일에서 하는 거니까 예, config.sys 여기서 하는 거죠. 3번 정답입니다. 41번에 시통 디스크는 어디서 만드냐 그랬는데 제어판에서 어떻게서 시통 디스크는 어디서 만들죠?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 제어 어디서 만들죠? 이거는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42번에 which one is not related process program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거 뭐 찾으라는 거야? 제어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감자밭데이 이렇게 했으니까 짬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 답이죠. 그다음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스플링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프로세서와 출력 장치와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여 시스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렇죠? 스플링의 방법은 출력 장치로 직접 보내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스플링은 인쇄할 내용을 출력 장치로 직접 보내는 게 아니죠. 어디로 보내요?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 기억 장치에 보냈다가 하드디스크에서 프린터로 보내는 방식이죠. 이번 틀렸네요. 출력시 출력할 데이터를 만날 때마다 디스크로 보내서 저장하는 거죠. 프로그램의 실행과 속도가 느린 입출력을 이원할 수 있죠. 정답 2번.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보시면, 운영체제의 데이터 처리 방식 중 처리할 데이터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거나 일정한 수준이 되었을 때 일시 처리한다. 여기 보니까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양 모아서 처리한다. 뭐라고 합니까? 배치 처리라고 했죠. 배치 프로세싱 시스템. 1번 정답입니다. 45번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새로 장착하고 부팅 가능한 하드디스크로 만들기 위한 토스 명령어 뭡니까? 옵션은 슬래시 S라고 쓰시면 되죠. 네, 1번 정답입니다. 46번 보겠습니다. 윈도우 98에서 작업 PC줄에 볼륨 조절 아이콘을 생성할 수 있는 제어판의 아이콘은 어딘가요? 제어판에 어딘가요? 그렇죠. 멀티미디어라고 되겠죠. 2번 정답입니다. 47번 운영체제 수행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그랬습니다. 운영체제는 하드웨어 장치와 프로그램의 수행을 제어한다. CPU 스케줄링을 한다. 기억장치 할당 회수를 한다. 통신에서는 신호 변화를 한다. 뭐가 틀렸나요? 운영체제의 수행 업무가 아닌 것은 통신 신호의 신호 변화는, 이거 뭐예요? 모뎀이라든가 DSL 같은 신호 변환기 장치가 하는 거죠. 모뎀이 하는 역할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48번. 도스에서 한 개의 하드디스크를 논리적으로 두 개의 드라이브로 분할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뭡니까? 앱디스크 파티션이 되겠죠. 체크디스크, 디스크 검사죠. 어트리브, 파일의 속성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쓰고, 포맷은 디스크 초기화의 명령어죠. 분할한다. 뭐예요? 앱디스크. 4번 정답. 49번. 다음에 설명하는 유닉스 명령어를 그랬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프로세스 정보를 출력한다고 그랬고, 시스템의 작동 중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프로세스 뭡니까? PS 찾으시면 되죠. 핑은 통신 상태를 점검하는 명령어, PWD는 경로를 확인할 때, CD는 경로를 이동할 때 쓰는 명령어니까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번 윈도우 98에 찾기 대화 상자에 제공되는 탭이 아닌 거 그랬죠. 이름의 위치, 날짜, 고급 세 가지 탭이 있습니다. 찾아보기 탭 없습니다. 2번 정답. 51번에 10개국을 서로 망용으로 서로 연결시키기 위한 최소한에 필요한 통신의 수준을 물어봤죠. 이거는 이제 공식이죠. 단말기, 기지국수를 이제 N이라고 한다면 2분의 N, N-1, 이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지국이 10개니까 2분의 어떻게 합니까? C 곱하기 N-1이니까 9,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250, 그 다음에 5945, 그러니까 이제 45회선이 있어야 모든 통신망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망용으로 연결할 때 필요한 통신회선의 구성수 2분의 nn-1. 이거 잘 암기하셔야 됩니다. 4번 정답.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52번에 보니까 데이터 변조 속도가 3600보이고 쿼드 비트를 이용한다. 전선 속도 1비트. 여기 1비트, 2비트, 3비트, 쿼비트.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BPS 보호와의 관계 중에서 1비트일 때는 1을 곱하면 되고, 2비트일 때는 2, 3비트일 때는 3, 쿼비트일 때는 뭡니까? 4를 곱하게 되면 통신 속도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쿼비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3600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몇을 곱하죠? 4를 곱하게 되면 14,400 bps 이 정도가 되겠죠. 이거 bps로 고치셔야 되겠죠. 통신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bps 이렇게 되겠죠. 다 bps로 고쳐주시면 되겠군요. 이거는 정답을 해서 몇 번입니까? 1번이 답이 있고요.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였습니다. 고속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그렇죠. 자원의 공유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외부 통신망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방송 형태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방송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4번 정답입니다. 54번에 RS232C 25핀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 전송과 수신에 해당하는 핀 번호가 있습니다. 송신은 뭡니까? 송신은 2번, 수신핀은 3번 핀의 역할이죠. 네, 3번 정답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 PCM 과정이 순서로 나야 되는 거. PCM 과정 어떻게 우리가 외웠나요? 표양 부부 이렇게 외웠죠. 표보나 양자와 그 다음에 뭡니까? 부호와 복호와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표양 부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아보면 어디 있나요? 표보나 양자와 부호와 복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전소설로 1차 정수가 아닌 거. 전소설로의 정수는 1차 정수가 있고 2차 정수가 있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암기했나요? LG equal RC 이렇게 우리가 암기했죠. 여기에는 이제 뭐가 없나요? 위상은 우리가 없었죠. 정답으로 해서 4번 정답 이렇게 보시고 57번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문자라든가 숫자, 정보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여러 가지 미디어 형태의 정보를 통합해서 처리하는 기술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멀티미디어라고 했죠. 멀티미디어 3번 정답. 그 다음에 58번에 다음 중 데이터의 암호화와 압축을 수행하는 OS의 참조 모델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암호화와 압축을 수행하겠다. 어딘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표현 계층이 되겠죠. 2번 정답이죠. 자, 59번. 다음 중 신호 대 잡음비 단위로 올바른 거 그렇습니다. 1번에 보, 2번에 사이클, 3번에 헤르츠, 4번에 데시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신호 대 잡음비를 나타내는 단위는 우리가 뭘 쓰입니까? 여기 보면 데시벨이라는 단위가 쓰입니다. 이 데시벨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리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표시하는 단위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잡음이나 통신 신호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은, 59번의 답은, 데시벨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다음 중, 아날로그 케이블 TV의 방송의 영상 신호 전송 방식을 물어봤죠? 아날로그 케이블 TV의 영상 방송 신호는 뭡니까? 예, 여기 보시면 이제 AM 방식 진폭 변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